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임진왜란 사 거의 마무리 지어지는데 요즘에 20분 정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저도 책을 꽤 오랜 시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좀 억울해요. 그래서 그냥 황현필 한국사 유튜브 채널 자체가 다양한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데 의미를 둔다라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칠판 앞에서 바로 촬영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한번 만들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고려를 10분 만에 표로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총정리합니다. 자, 고려 갑니다. 고려는 후삼국 시대가 있었고 그 후삼국을 왕건이 936년에 통일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종이란 왕 때 가서 호족들이 힘이 약해지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개창된다라고 하는데 고려는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거든요. 이 시기를 우리가 고려 초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배층은 누굽니까? 여기 지배층은 호족입니다. 그런데 성종 때 호족의 향리와 향리 제도가 마련되고 이래저래 과거를 통해 중앙정기로 진출한 친구들이 음서로 문벌을 이루어냅니다. 음서가 과거를 공부하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하는 겁니다. 고려시대는 아버지가 오품 이상의 벼슬에 올라서게 되면 그 모든 자식들과 외손자, 조카, 사위들까지 음서 혜택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벌이 형성된 귀족 사회가 1170년 무신정변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문벌귀족 사회를 고려 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배층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문벌귀족이 되겠네요. 바로 이 문벌귀족 사회까지가 고려 정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 정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70년 무신정변이 발발하고 무신직공기가 정확히 100년 갑니다. 1270년 몽고에게 굴복하고 개경으로 환궁하면서 무신직공기가 끝나는데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신, 직권기, 지배층은 당연히 무신입니다. 그리고 1270년부터 약 80년간 공민왕이 나와서 반원 자주정책을 펼칠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간섭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92년에 조선이 무너지죠. 1392년에 조선이 무너지는데 이 시기를 고려 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표가 좀 남네요. 지우개.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려 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배층도 다시 한번 필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무신이죠. 지배층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원간섭기 지배층은 권문 세족입니다. 친원 세력. 물론 고려 말까지 권문 세족이 대농장을 형성하고 힘이 강했지요. 근데 고려 말에 성략을 수용했던 신진 사대부들이 그 권문 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니 고려 말에는 그냥 새로운 지배층 신진 사대부라고 쓰겠습니다. 왜? 이들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도 50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호족이 지배층이었던 이 시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 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삼국도 정확히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 건국했고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 건국해서 이 35년, 36년간이었거든요. 합쳐서 10세기인 거고 문벌귀족 사회가 11세기와 12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세기는 문벌귀족 사회의 최대 전성기고 12세기에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죠. 그리고 무신정변으로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무신직공기가 정확히 100년 갑니다. 12세기에서 13세기 후반까지 정확히 100년 가고 13세기에서 14세기 중엽까지가 원간섭기고 그리고 고려 말은 14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까지 쓰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긴 한데 왕들 이름이 파랑색이 잘 보일까요? 여기 누가 중요하냐면 태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혜종, 정종 때는 왕권이 미약했다가 광종 때 꽝하고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죠. 경종 때 뭐 최초의 전식과 시정 전식과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고려시대에 진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왕은 태조 왕건하고 여기 광종하고요. 여기 이렇게 성종입니다. 고려 초기 진짜 이 왕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려 시기 정리를 통해서 한능검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혹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까지도 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마련한 거고 그 다음 문벌 귀족기 갈게요. 태해정광 경성 목종까지 저는 끊어서 암기하고 경성 목현 고려 세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덕 정
문종이 고려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이거든요. 순, 선, 헌 시험에 안 나오는 왕이고 숙종, 예종, 인종 그리고 의종 때 무신정비 빵 하고 터집니다. 여기서는 누가 중요하나요? 태조, 광종, 성종만큼 아니지만 현종이나 문종이나 숙종, 예종은 요즘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기출되고 있고 여기 인종 때는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고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신정권기 왕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명, 신, 희, 강, 고, 원하고 이렇게 필기는 해드립니다만 그냥 뭐 초창기 명종 때 그리고 고종 때 하고 사료가 좀 많이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무신직권기에는 무신직권자들 권력 잡는 순서가 중요하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이런 인물들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원간석기 고려 왕들은 충자 들어가는 왕명을 써야만 했잖아요. 충열, 충선, 충숙, 충해. 그러니까 충자 빼고 열, 선, 숙, 해, 목, 정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공민왕 중요합니다. 공민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앞에 태조, 광종, 성종과 더불어서 공민왕까지 일반적으로 4대 천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민왕 다음에 우왕, 창왕, 공양왕 그러면서 고려가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고려 대외관계를 보자면 11세기는 거란이 요 나라를 건국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란이 성종 때 1차 침략했을 때 서희가 강동육주 확보했고요. 목종 때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거란이 2차 침략한 게 현종인데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갔죠. 근데 양규의 선전으로 잘 버텼고 다시 3차 침략이 현종 때 있었습니다만 현종 때 강감찬의 기주대첩으로 거란의 침략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어진족이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어진족을 막아내자고 숙종 때 별무반이 만들어졌고 예종 때 이 별무반이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어진이 금을 건국하니 이 금나라의 권력자였던 이자겸이나 김부식은 사대했고 묘청은 그 금을 정벌하자라고 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무신직공기 후반기 여기 누가 있습니까? 고종이 있을 무렵에 이렇게 몽고가 침략하니까 당시 권력자였던 최우는 강화도로 피난 갔던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끝내 그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원이 무너지고 이제 중국에서 한족들의 반란 백년교도의 난이라고 하죠. 그들이 홍건적이 돼가지고 공민왕 때 침략을 두 번이나 해옵니다. 그래서 홍건적이 2차 침략 때 공민왕은 개경을 빼앗기고 지금의 안동 복주까지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 왜구가 장난이 아니죠. 공민왕 때부터 특히 우왕 때 그러다 보니까 우왕 때 최영의 홍산대첩 채무선의 진포싸움 이성계의 황산대첩 정지장군의 관음포싸움 그리고 박유의 쓰시마섬 정벌까지 자 그래서 보통 고려 말에는 14세기는 홍건적 왜구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고려 연표 하나 가지고 경제사회 문화사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정치사 중에 뭐 통치체제 통치체제인 중앙정치조직이나 지방제도나 군사제도 과거제도 말고는요 다 공부했습니다. 물론 태조업적 광종업적 성종업적을 지역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시기구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 가지고 고려를 이렇게 10분 만에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괜찮다라고 해주시면 뭐 조선이나 근대 일제 현대 고대는 우와 칠판 가득 메워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